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자연과학대학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특히 수리과학부랑 통계학과 학생들 지원자들을 위해서 일반전형 면접특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수리과학부랑 통계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죠.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는 일반전형으로 18명, 통계학과는 17명, 그렇게 해서 전체 35명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별도의 선발, 지균이라든지 그리고 기균에 해당하는 부분과 말고 오로지 일반전형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 8명의 2배수 36명, 17명의 2배수 35명이 1차 합격을 했을 것입니다. 최종 2차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입니다. 통계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과학과 통계학과는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과학과 통계학과만큼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이 전혀 없다. 오로지 깔끔하게 수학 관련되는 제시문만을 활용해서 전공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15분 내외 면접 시간이고 수리문항을 푸는 데는 45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학 자연계 부분이죠. 해당하는 범위 수학의 전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과 통계학과고 서류평가로 2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단계 성적을 50%로 하고 면접구술고사를 50%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자연계 학생들의 면접 부분 건데 구술고사라는 것이 바로 제시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층 면접이고 말로 하는 논술, 수리논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구술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면접고사 부분인데 이 면접고사는 기회균형, 기균이나 또는 지역균형, 지균처럼 제시문 기반 말고 생활기록부라든지 자소서 기반 혹은 인성 관련되는 공통질문이나 개별질문 물어볼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서울대는 제시문 기반 심층 구술 면접임에 유의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졌는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랑 통계학과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은 네, 1-1, 1-1-3 이렇게 세부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 2번도 기본 공통 제시문 주고 2-1번, 2-2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 1번과 문제 2번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45분 내외로 준비를 해서 면접장 가서 15분 이내로 교수님 앞에서 네,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풀이 과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고요. 여기와 관련되는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서울대 수리과학과 통계학과 관련되는 면접 부분 것은 사범대 수학교육과에서도 해당됩니다. 문제 2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2번만큼은 자유전공학부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즉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그리고 사범대 수학교육과 공통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 2번은 자전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전 학생들은 별도로 수리과학과 통계학과에 해당하는 문제 1번, 문제 2번의 수리문제 말고 문제 3, 4번 중에서 공학 계열 해당하는 학생들을 주로 보는 수리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 4번입니다. 즉 여러분들 서울대에 수학 관련되는 문항은 1, 2번, 3, 4번 있는데 1, 2번은 주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과 통계학과 학생들 위주고 3, 4번은 공대 학생들 위주인데 여기서 자전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유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2번과 4번을 네,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해설, 문제 1번에 대한 문항 해설, 문제 2번에 대한 문항 해설 관련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고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한다고 하면은 면접이 정석 저자진들이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소장님 그리고 저 비롯해가지고서 면접이 정석을 집필하면서 주로 서울대 일반전형, 이과, 자연계, 수리과학과, 통계학과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대 수학과의 3대 천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있는 장모 박사님과 더불어 가지고서 충분하게 내용 검토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르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